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내일 책방. 오늘은 신비롭고 독특한 설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 한밤중 달빛 식당입니다. 덩그러니 달빛만 비추는 어두운 밤, 한밤중 달빛 식당의 주인공 연우는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집을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아빠가 기다리는 집 대신 그냥 무작정 걸어보기로 마음먹은 연우. 가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언덕 꼭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언덕 위에서 뜻밖의 집을 발견합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나무집. 한밤중 달빛 식당이라고 적힌 식당이었죠.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달그락달그락 기분 좋은 그릇 소리까지. 놀랍게도 식당 안에는 두 마리의 여우가 있었고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맨 여우들은 연우를 따뜻하게 반겨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다양한 메뉴들. 여우가 건넨 따스한 차를 마신 연우는 자신이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새빨간 딸기가 콕콕 박혀있는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를 먹기 위해 나쁜 기억을 떠올리는 연우. 연우는 오늘 낮에 친구가 흘린 돈 5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실내화와 학용품을 샀는데요. 이 나쁜 기억을 여우에게 주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게 됩니다. 이후 친구의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적발되지만 연우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죠. 충격에 휩싸인 연우는 학교에서 뛰쳐나와 한밤중 달빛 식당을 찾아가 대묻습니다. 나쁜 기억을 없애는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째서 더 슬퍼지냐고 말이죠. 제7회 비룡소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한밤중 달빛 식당은 나쁜 기억은 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나쁜 기억을 성숙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판타지로 풀어낸 책. 한밤중 달빛 식당. 나쁜 기억을 잊게 하는 달콤한 음식의 유혹. 연우는 자신의 나쁜 기억을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어린이를 위한 판타지 소설. 한밤중 달빛 식당입니다.